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고 집에서 쉴까 했다가 친구들이 또 카페 간다고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 카페 한번 가보려고요. 그 호두 타르트인가? 그거 되게 유명한 집이래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이거 하나씩 먹을래? 그래서 저희는 호두 타르트랑 초코 케이크를 시켰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자몽. 여러분, 오늘 교회 끝나고 이제 여기 롯데몰 와가지고 쇼핑하고 너무 힘들어서 온 여기 안에 있는 폴바셋에 왔습니다. 이번에 딸기 아이스크림이 뭐 시즌 메뉴로 나왔나 봐요. 그래서 딸기 아이스크림을 시켜봤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기 이제 저희가 맨날 먹는 아이스크림 라떼랑 딸기 아이스크림. 폴바셋은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요. 먹어봅시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딸기야. 요맘때 딸기 비슷한데 요맘때보다 더 부드럽고 맛있다. 존맛 추천합니다. 이번엔 또 서브웨이를 왔습니다. 네이버에서 서브웨이 꿀조합을 찾다가 에그마요에 이렇게 뭐 넣는 레시피를 발견해서 그거대로 시켜봤습니다. 저게 나 엄청난데 근데? 오늘은 이제 삼성역에 있는 뷰티 리워드 좀 갔다가 그 크리에이터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기로 했어요. 다녀올게요. 뷰티리워드 전에서 고르고 밥 먹으러 왔어요. 제일 재면소 제가 추천해가지고. 근데 뭐 많네요. 맞아. 여기도 많아 근데. 와우 씨, 밥 쩔어. 매콤한 돼지구이 이거를 시켰습니다. 제 거가 제일 빨리 나왔네요. 수종이랑 설기는 이거 무슨 우동이랬지? 육개장 칼국수. 육개장 칼국수를 시켰습니다. 낮에 치킨 돼지. 이제 저희는 밥을 다 먹고 고디바에 왔어요. 설기 추천으로. 그래서 설기 추천으로 요 탄자니아 머시기를 시켰는데 엄청 달아 보이긴 하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달긴 다는데 그래도 막 미친 듯이 못 먹을 정도 아니고 그냥 맛있는 초콜릿? 초콜릿이랑 얼음이랑 막 같이 씹혀요. 오늘은 이제 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마곡 쪽 가서 오늘 토끼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밥 먹고 카페 갔다가 올 예정입니다. 그럼 안녕! 오랜만에 한상 차림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상이 나오고 또 고기를 시켰어요, 반반. 야야, 음성 섞이니까 아니야, 음성 섞여야 돼. 케이크 먹으러 왔어요. 조금 이거 먹을래? 밀크 크레이프? 이거 먹자. 이거에 나 근데 저번에 연한 아메리카노 맛있긴 맛있었는데 덕분에 잠을 못 잤지만. 그냥 지금 움직여야 돼, 영상. 그럼 이렇게 움직일게요. 아, 이게 내 거니까 야,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냐? 나 아니야. 누가 이렇게 야, 아니야, 나 해놨냐고. 누가 이거 이렇게 해놨어? 그지 같은 걸 가져왔네. 나 빨대를 아예 손을 안 누가 댔다고. 씹어놨네. 아, 밑에 뭐 있다. 돌리라고요. 근데 먹다 보면 씹는 거 아니야? 원래 이렇게 먹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여러분, 밥다 먹고 카페도 갔다가 이제 맥도날드 왔는데 상하이 스냅랙인가 이걸 시켰는데 너무 작아요, 이거. 이거 진짜 손바닥보다도 작아요. 너무 충격적. 오늘은 이제 또 영화 기프티콘 선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유효기간이 다 돼가지고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아, 진짜 영화 뭔가 볼 선택지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 뭔가 너무 무거운 걸 보기에도 좀 그렇고 어쨌든 표를 쓰긴 써야 되니까 오늘 극한직업 개봉하는 날이어서 킬링타임용 영화로 극한직업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기대치는 전혀 없고요.
그럼 오늘도 저는 목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극한직업. 나도 극한직업이긴 한데. 모두 극한직업이지. 이거는 어니언이고 이거는 고소한 맛. 시식해주세요. 이게 왜 고소한 맛이야? 달콤한 맛이지. 어. 이거 달콤한 맛이야? 이게 달콤한 맛이고 이게 어니언 맛이잖아. 이상한 걸로 시킨 것 같아. 아니야. 달콤한 거 맛있어. 와, 어니언 짜다. 짠단. 단짠입니다. 역시 진리의 단짠. 콜라는 못 먹는데 판타는 드시나요? 왜 그렇죠? 단짠 오렌지는 맛있으니까 말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어떠셨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다. 재밌었어요. 재밌었대. 저도 그냥 봤는데 추석에 할 것 같은 영화예요. 설이나 내년 설이나 할 것 같아요. 육쌈냉면 왔어요. 오랜만에. 여기가 지점마다 맛이 좀 차이가 있어서 맛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기 먹어봐. 괜찮아? 오늘 옷 약간 뭔가 이런 소림사 할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에 나오는 것 같아. 미스터 선샤인. 냉면이랑 칼국수 나왔습니다. 식초 안 넣어도 되겠다. 제가 먹어봐야겠다. 나도 이거. 아니, 먹지 마. 내 거. 저 호두 잘라줄까? 응? 잘라. 잘라. 저 안 잘라줘. 갈까 말까? 아니. 지금 여기 맘카페 왔어. 일단 작은 거는. 여기는 조금 애기들이 예민할 수 있거든요. 응. 그래서 바로 좀 들어가실게요. 네. 여기 옷걸이 걸어보시면 돼요. 귀여워. 저기 시바 이봐요. 고고고고. 올라오고 싶어서 그래? 한번 일으켜줘.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무릎을 쭈그렸는데 여기 앉아버렸어요. 가만히 있는 중. 우주소녀 품에서 안정을 찾은 모습. 꼬리 프로펠러 같다. 허그가 우주소녀를 좋아하나 봐요. 씨발 안녕? 와이퍼 같아 이거. 오늘 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얘는? 누가 내 욕하나? 넌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해? 잘래? 넌 손 달라고 한 적 없는데? 손. 얘가 먼저 악수를 청했네. 잘해 봅시다. 반대쪽 손. 오! 이쪽 손. 오! 와. 우리 사장 잘해봅시다. 이제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괜찮죠? 아니에요? 알았어요. 좀 더 하고 있을까요? 내려놔도 돼요. 아니군요. 그럼 이쪽 손 주세요. 그렇지. 알았어요. 넌 아직 만지지 말까? 괜찮아? 만져도 되니? 아니야? 오케이 알았어. 우리 좀 더 친해질까? 너도 가서 놀아. 오늘은 이제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식단 관리하고 약간 한 끼 대신으로 먹어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건데 대신 먹는 게 안 되고 저는 사실 이걸 요새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 이거 물 넣고 흔들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행 갈 때나 이럴 때 뭔가 아침 챙겨 먹기 애매할 때 이럴 때 먹으면은
조금 포만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계속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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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거는 잡아주는 것 같거든요. 아게 받쳐서 안 해. 아게 받쳐가지고. 뭐 하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맛있어?